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저희 주식대가 채널 구독자분들이 단기간에 이제 5,000분을 넘어섰습니다. 자, 계속해서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투자자분들과 구독자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정보들 많이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하나솔루션은 지난 9월 25일부터 이제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이번 영상에서 이제 하나솔루션 방향성과 또 대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대가는 현재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선별된 종목 추천과 또 이제 디테일한 리딩도 같이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설명드리고 또 하나솔루션 브리핑을 좀 이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그냥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저희 주식대가와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일단은 이제 대화 내용을 그냥 그대로 보여드리자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9월 28일 날 인지 디스플레이 이렇게 2,475원에 추천을 드렸었고, 또 요분 같은 경우에도 종목 문의를 주셔가지고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인지 디스플레이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지 디스플레이 이렇게 9월 28일 날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자, 인지 디스플레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8일 날 이렇게 추천드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제 9월 28일 날 어떤 날이냐면은 이제 바로 요 날이죠. 요날 이제 추천을 드리고, 최근까지 급등세가 계속 나오면서 뭐 추천가 대비 약40% 정도 올랐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뭐 그리고 또 이제 보자면은 10월 5일 날,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이제 엑세스바이오 23,500원 부근 진입 유효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좋은 종목들이 있으면 이렇게 똑같이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나갔죠. 엑세스바이오, 엑세스바이오 단가랑 다 똑같고,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월 5일 날 추천을 드렸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날이죠. 월요일 날. 그 다음 날에 이제 바로 급등을 하면서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이렇게 상승폭을 소폭 반납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다 수익 청산했죠. 엑세스바이오 목표가 돌파로 수익 청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확인 가능하시죠? 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자, 이렇게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선별된 종목을 추천을 드려서 수익을 최대한 많이 챙겨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혹시 이제 혼자 하시면서 뭐 주식으로 손실을 보신다거나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좀 문의 주시면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VIP 비용이 뭐 사실 그렇게 크게 비싼 건 아니죠. 뭐 이제 2개월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많이들 이용을 해 주시는 상품인데, 하루에 거의 한 7,300원꼴, 그러니까 하루에 커피 한 잔꼴이기 때문에 뭐 하루에 커피 한잔안 드신다 생각하시고, 저희 주식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앞에 보여드렸던 이제 회원님들처럼 선별된 종목들 드려서 좀 수익 최대한 챙겨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솔루션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은 이제 앞에도 여러 차례 영상을 올려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지난 9월 25일 날 일단 좀 매수 의견을 드렸었고, 뭐 추석 전이었죠? 매수 의견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 현재 약26% 정도 수익권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후에 영상을 한 차례 더 올려드렸었는데, 요날 이제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요날 같은 경우는 21선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시자 말씀을 드렸는데, 요날 당시에는 이제 기관 외국인 매도 물량이 나와주기도 했지만 주가는 다시 방향을 돌리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초 트레이딩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니콜라와 관련된 리스크로 이제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확실히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주가는 이제 금세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일단 니콜라는 모두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 뭐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한화그룹에서 니콜라에 투자를 했고, 니콜라와 이제 협업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당 기간 상승세를 나타내긴 했지만, 결국 이번에 니콜라 사기 행각이 드러나면서 주가가 조정세를 나타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결국 니콜라와 관련해서의 리스크는 전부 떨쳐버리고, 앞으로의 하나솔루션 주가는 본연의 사업과 실적으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일단 주력 사업 부문이 현재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주력 사업 부문을 예로 들자면은 뭐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의 그린 뉴딜 핵심 사업 분야이기도 한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3분기 태양광 관련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해서 개선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태양광 실적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꾸준히 추세적인 성장세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케미컬 사업 부문 같은 경우에도 가시적인 실적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올해 3분기 한화솔루션의 이제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으로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잠시 좀 보여드리자면은 3분기 영업이익은 1855억, 2019년도 3분기 대비해서 약 21%가량의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연간 실적 역시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중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연간 실적 컨센서스를 본다고 하더라도 매년 영업이익이 성장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2020년도 6,400억, 2021년도 7,800억, 그리고 2022년도 8,480억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시죠.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두 배가량 가깝게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3분기 실적 장세로 이어지는 시점인데요. 하나솔루션의 주가 역시 상승세를 기대해 볼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응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부담 없이 일단 21선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보시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21선까지 보기로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이제 매수 의견을 드렸던 이유가 이 21선과 주가의 괴리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단 같은 경우는 괴리율이 약25% 정도 나왔고, 그리고 하단 같은 경우에도 괴리율이 20% 이상 벌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매수를 해보시자 이렇게 의견을 드렸던 거라서 이 중심선에서는 어느 정도 저항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예상보다는 좀 빠르게 이렇게 돌파해주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21선에 안착한 후에 추가 슈팅이 나오는 구간으로 대응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자, 바로 이때죠. 2016년과 2017년의 고점. 최근에 이 구간에서 지지력을 나타내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은 현재 가격권에서는 충분히 전고점까지의 상승세도 기대해 볼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이런 전고점까지 상승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관 수급과 이제 외국인,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 수급이 유입이 돼야 된다. 일단 요 정도 먼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솔루션의 이제 수급을 보시면은 이제 요 황토색이 이제 기관 매수세이고, 그리고 이제 요 파란색이 개인 매수세이죠. 이 수급이 크로스되는 구간이 있는데, 기관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이런 타점들. 이런 타점에서는 상당 기간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고, 그리고 또 반대로, 기관은 매도를 하고, 개인은 매수를 하는 이런 타점들. 이런 타점들에서는 주가가 또 반대로 조정세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지금의 수급 흐름을 보시면은 확인 가능하시겠지만, 지금 개인 같은 경우는 최근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은 다시 매수세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자세한 수급표를 보셔도 이렇게 확연하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기금이 대량의 순매수세를 나타내 주었는데, 또 외국인도 같이 매수세에 들어와 주면서 쌍끌이 매수세가 이렇게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기술적 측면의 대응 방법은 지금 현재 하나솔루션의 경우에는 주요 지지 라인에서 이제 지지력을 나타낸 상황이고, 그리고 다음 고점인 직전 고점, 그러니까 이제 연고점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이상 같은 경우는 이제 57,000이 될 수도 있는데, 충분히 그 지점까지의 상승세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기관 수급과 외국인 수급이 동반돼야 된다.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 수급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좀 홀딩을 해나가는 전략. 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적도 좋은 회사이지만 사업성 자체가 정부의 정책과 그리고 이제 글로벌 국가들의 방향성과도 부합하는 상황이니 만큼 우려보다는 이제 기대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상 보시고 밑에서 편입을 해보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때 비중 어느 정도 축소하셨겠죠? 남은 비중에 대해서는 이번에 설명드린 내용 바탕으로 대응하시면은 수익 극대화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추가로 내용이 나온다거나 또 대응이 필요한 지점이 된다고 하면은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앞에 말씀드렸듯이 주식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성함 하나 문자로 남겨주셔서 한번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되는 거를 계속 억지로 붙잡고 있는다고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 주식 투자를 해온 입장으로서 충분히 많이 도와드리고 또 수익도 최대한 많이 챙겨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금요일 같은 경우 이제 휴장일이죠. 그래서 내일까지 하고 마무리인데 내일까지 해서 한주 마무리들 잘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